안녕하십니까. 춘천 남부복지관 글쓰기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복수 강사입니다. 저는 현재 강원수필문학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의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을 노래한 송창식 가수의 노래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사람들은 왜 글을 쓸까? 그리고 중년의 글쓰기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세 번째, 치유로서의 수필쓰기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사에서 이제 글은 약 6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왜 글을 쓸까?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이제 치유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글쓰기는 치유의 한 수단이 아닐까? 구체적으로는 내가 나를 찾아가는 여행, 그것이 글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서서히, 특히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고 무력감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이르면은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잘 쓰지 못하는 글이라도 내가 살아온 이야기, 또 남기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을 한번 쓰고 싶은 그런 내 안에서의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것은 점점 소멸되어 가는 나를 다시 되살리는 일이 되고, 이것이 글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조지훈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 누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생각의 싹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수많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특히 이제 조지 도술이라는 이분의 사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98세에 처음으로 글자를 접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죠. 예. 이분은 이제 흑인인데, 10대 때부터 글도 못 배우고 가난해서 부두 노동자 등 막노동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이제 일을 할수 없을 때, 그때 이제 낚시로서 소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글을 가리킨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98세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파벳을 배우면서 글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이분을 찾아와서 이분의 지나온 인생 역정을 책으로 같이 엮었는데 그것이 인생은 아름다우라는 Life is Beautiful.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전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고 백악관에 초청되는 이런 도슨의 얘기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제임스 헨리라는 사람도 이분은 이제 바다 가재를 잡는 바다 어부인데 이분도 91살에 손녀의 얘기를 듣고 그거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알파벳 공부를 해서 98세에 수필가로 등단을 해서 어부의 언어라는 수필집을 창간합니다. 또 모지스 할머니 미국의 국민화가도 76세의 그림을 그려갖고 80세 개인전, 92세 책을 내죠. 그 책이 유명한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라는 책이에요.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도요 할머니의 사례를 전 말하고 싶어요. 이분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92세에 처음으로 시를 접하고 습작을 합니다. 그래서 99세에 첫 시집 약해지지 마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160만 부나 팔리는 이번에 대표적인 시 약해지지 마를 한번 제가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불행하다며 한숨 쉬지 마.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럴듯해 보여도 외롭고 힘들긴 다 마찬가지야. 햇살과 산들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난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살아있어서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요 시입니다. 아주 쉬운 시예요. 그래서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78세에 쓴 더 유수 청춘이라는 시가 너무도 유명합니다. 이 시는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평양 전쟁 때 맥아더 장군이 자기 집무실에 이 시가 너무 좋아서 이 시를 걸어놓습니다. 그것을 종군 기자가 보고 이것을 세상에 알리면서 유명해진 시입니다. 더 유수 청춘. 이 핵심은 몸은 늙어도 영혼은 늙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춘이란 뭐냐 하면은 단순히 나이의 젊고 늙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상을, 꿈을 이룰 때 비로소 늙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은 우리의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잃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그러니까 청춘이란 단순히 나이에 많고 젊음이 아니라 자기가 꿈을, 이상을, 목표를 잃는 순간 늙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중년에 이르러서 글쓰기를 하고 싶은데 대부분 제가 이제 주변에 글 쓰실 만한 분들께 글 좀 한번 써보시오라고 이제 권유하면은 나 글쓰기에 소질 없어.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젊은 날에 직장을 가지고 문서를 많이 대했거든요. 또는 이제 뭐 신문, 잡지도 다 그립니다. 뭐 책도 당연히 그리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과 책을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책을 접하면서도 직접 안 써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글을 잘 쓴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다들 이제 학창 시절에 모파상이라는 작가를 아실 거예요. 이 모파상도 젊은 날에는 글을 잘 못 써서 그 스승 플로베르부터 글을 쓰는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모파상이 스승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 글 좀 잘 쓰게 하는 비법이 없을까요? 그때 플로베르가 한 말이 매일 아침 그 옛날에 이제 마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차가 없을 시절에 마차에 탄 사람들을 관찰해 보라.
이제 해가 난 날,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그들의 그 표정, 태도를 보면서 관찰하면서 쓰라는 거죠. 신경숙 소설가 유명하잖아요. 엄마를 부탁해요라는 소설인데. 이분은 그 두꺼운 소설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 그대로 쓰는 걸 필사라는데, 그렇게 하면서 소설 공부를 해서 유명한 소설가가 되죠. 안도현 시인, 그 대표적인 시가 연탄재 함부로 밟지 마라는 시가 있어요. 이분도 대학 시절에 백석 시인의 유명한 시 작품들을 여러 번 필사를 하면서 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아침 편지로 유명한 고도원 이분도 좋은 책 읽고 밑줄 긋고 메모하고 이러면서 글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럼 글쓰기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유명한 자기 자신의 뇌하고 친구 대화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뇌와.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핑커 교수가 한 얘기인데요. 글잘 쓰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뇌가 글을 쓰고 이해하는 방식을 알면은 잘쓸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쓰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뇌의 3분의 1은 이 시각적인 것에 또 그에 많은 부분이 촉각, 청각, 움직임 등을 인지하는 데 우리 뇌가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뇌는 이제 하기 싫으면 처음부터 거부한대요. 예. 그래서 이 글쓰기 아 싫어라고 저항하는 우리 뇌를 21일 동안 3주 동안 습관만 들여놓으면은 3주가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뇌가 반응을 해서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책상머리에 앉아서 뭐 끄적거리거나 읽거나 이러면서 좋은 글 그대로 필사하는 거를 해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와다나베 소유자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노년에 장수하려면은 책 읽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치매 안 걸리고. 그래서 이 독서와 장수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왜? 우리 뇌를 자극해 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지관에 6년째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왜이 교실에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치매 안 걸리려고 왔습니다. 하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아마 이게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는 치매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바로 이제 오늘 강의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핵심. 글쓰기의 비법은 뭐 훌륭한 선생님 찾아가서 글 공부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필사를 하라는 거죠. 필사. 예. 좋은 작품을 그대로 읽고 또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필사란 좋은 문장을 마치 술을 놓듯이 한뼘한뼘 또박또박 정성껏 베껴 쓰는 것이 필사인데 이것이 글쓰기 공부의 최고의 노하우입니다. 비법입니다. 세상에 지름길은 있지만은 특히 글쓰기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글쓰기 이론도 원칙도 직접 자신이 써보지 않고서는 다 무용지물이 됐죠. 따라서 글쓰기는 직접 자기가 글을 써보지 않고는 달리 좋은 방법은 없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글쓰기의 최고의 방법은 많이 써보는 거죠. 예, 많이 써보는 겁니다. 그 방법은 일기도 좋고 메모도 좋고 글쓰기 노트 스마트폰에 제가요 저는 이제 퍼뜩퍼뜩 좋은 글을 읽고 또는 TV에 뭐 좋은 뭐 이런 그 어떤 거가 있나면은 그 한국 기행에 보면은 우리나라 전국에 한국 기행을 하면서 좋은 곳에 가서 퍼뜩퍼뜩 느끼는 그 느낌들이 이 자막에 나올 때 그때 좋은 글이 나오면은 바로 이 스마트폰에 메모창이 있거든요. 이 메모창에다가 제가 이렇게 올립니다. 보세요. 예. 거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때. 그래서 또그 다음날 또는 며칠 있다가 또 집어넣어서 예, 이렇게 이 벌써 여기에 하나의 글이 있는 거예요. 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창을 이용하는 거.
이 굉장히 좋은 글쓰기 방법입니다. 공자님이 논어에서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요. 무언가를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따라서 글쓰기도 즐기면서 하자라는 거죠. 두 번째, 글쓰기 방법 두 번째, 최고의 글쓰기 친구는 독서입니다. 예, 독서. 책을 읽는 거. 하루 10분이라도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자기의 무슨 주머니를 키워라? 생각 주머니를 키워라. 자, 오늘 강의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글쓰기 공부의 스승은 누구라고요? 좋은 작품이에요. 좋은 작품이고. 자, 글쓰기 공부의 지름길. 좀 빨리 가는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어떻게? 그 좋은 작품을 읽고, 그대로 필사하는 거. 필사. 필사는 한 번을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 번, 10번, 20번. 그래서 나중에 뭐 몇십 번 하다 보면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글쓰기 방법은 듣기죠, 듣기. 이때 듣기는 뭔가 하면은 자연의 소리, 예, 이웃의 소리, 그걸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에는 이제 주제는 하나. 내가 이걸 쓰고 싶은 그 글의 핵심 주제가 뭐냐? 뭘 쓰고 싶은 거야? 그걸 주제라 그러는데. 주제는 하나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사랑과 뭐 슬픔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사랑이면 사랑, 슬픔은 슬픔, 고독이면 고독, 뭐, 그렇게 우정이면 우정, 하나만 주제를 정해야 되고, 문장은 길게 쓰면 안 됩니다. 짧게, 단문으로 글쓰기를 하면 좋은 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글이란 것은 단문, 짧은 문장을 얘기하고, 또, 좋은 글이 쉬운 글이에요. 쉽게 써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어려운 단어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다섯 번째. 결국 글쓰기는 자전거 타기라기래, 자전거. 우리가 두발 자전거 처음에 다 겁나서, 쓰러질까 봐 겁나서 못 타지만은 일단은 올라타야 되겠죠. 자전거 올라타고. 두 번째는 페달을 밟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굴려봐야 돼요. 처음에는 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고 겁나지만은 이제 자꾸만 올라타서 페달을 밟고 굴러가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속도에 페달이 속도가 붙고 그 다음에 바람이 달리면은 바람에 머리칼이 날리고 바람의 솜소리를 듣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글쓰기는 자전거 타기라 그럽니다. 직접 자전거를 타봐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글쓰기에 도전하는데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책을 읽지 못하면은 좋은 작품을 필사하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첫 문장에서 돌직구를 날려줘야 돼요. 예. 모든 글에서 제일 중요한 게첫 문장. 예.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의 그 작품의 생존은 첫 문장에 달려 있어요. 첫 문장. 그래서 모든 작품의 첫 문장은 가장 먼저 써서 시작되지만은 가장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한 줄. 예. 자, 이제 네 번째.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명한 얘기가 구양수라는 중국 당송시대의 여덟 사람의 작가, 대작가 중에 한 분이 구양수인데 이분이 세 가지를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다독,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나이 먹어서 많이 읽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방법은 좋은 작품 골라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필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상량, 생각, 그거 읽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직접 써보는 거예요. 예, 자꾸만 써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다 다음에 두 번째는 모방을 합니다. 모방. 이 모방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작품을 베껴 쓰는 거, 필사. 이 필사는 자기가 연습하는 거지, 필사한 걸 남한테 뭐, 그걸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자신이 공부하는 방법이니까 필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창조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뭐 글이든, 어떤 새로운 뭐 기계든, 어떤 뭐 이론이든,
자연의 어떤 과학적인 법칙이든 새로운 창조는 모방, 창조의 어머니는 모방입니다. 모방. 모방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은 창조를 위한 첫 번째 단계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창조물은 바로 모방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찰스 다윈이라는 영국의 학자의 진화론. 이 사람이 독창적으로 진화론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앞에 찰스 라이엘이라는 학자가 지질학 이론, 이 이론을 이분이 보면서 진화론을 생각한 거예요. 아, 엘비스 프레슬리, 로큰롤 아시잖아요, 그죠? 이분도 이 앞에 브루스 스프링스톤의 음악이 바탕이 되었고, 삼성전자의 오늘날 저 유명한 삼성전자 제품들도 다 일본에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모방을 했고, 우리가 유명한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그죠? 이분도 자기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내가 혁신가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나도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왔다. 그래서 빌려오는 것도 하나의 혁신의 한 방법이다. 그래서 혁신과 창의성은 어떤 특별한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주변의 것에서 배우고 익히는 데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파블로 피카소 유명한 화가잖아요. 인상파화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뛰어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있어서 좋은 작품을 필사하는 거, 베껴 쓰는 것도 하나의 모방이거든요. 자, 작가들이 말하는 글잘 쓰는 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한 번씩 보시고요. 이제 올더 석슬리 학자는 죽으라고 써야 된다. 예, 원고지 잉크와 펜을 준비하고 박목월 시인은 시잘 쓰려면 잠잘 때도 먹을 때도 뒷간에 가서도 오로지 뭐만 생각해야 된다고 시만 생각하라 전념하라는 얘기죠. 어니스트 헤밍웨이 유명한 이거 나는 무교 잘 이끌어 이 작품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총몇 번을 새로 썼다고요? 39번을 새로 썼어요. 이렇게 아주 전신전력을 한다는 거죠. 대통령이 글쓰기에서 DJ 노무현 대통령 얘기는 시간 때문에 그냥 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중년의 글쓰기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자, 그럼 무엇을 써야 되지? 자기 살아온 이야기, 체험을 쓰면 돼요. 이제 그것이 수필이에요, 수필.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럼 어떻게 쓸까? 그것은 자주 쓰는 표현들을 익혀갖고 문장을 짧게 짧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써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뭉뚱그려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할 거. 자, 이제 네 번째. 우리를 힐링, 치유하기 위해서 수필 쓰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수필이라는 저 문학은 자기의 체험, 자기의 고백을 하는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은 한편의 수필이고 수필은 글쓴 사람의 삶이 녹아들어가 있는 작품이죠. 그러면서 이제 수필 쓰기는 자신의 영혼을 건져 올리는 창조적인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필 쓰기에서 수필이란 뭐냐? 수필은 이 자연과 우리 인생에 대한 느낌, 생각을 자연스럽게 쓴 글.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수필은 형식이 없고 자유로운 형식이니까 작가의 개성과 작가의 인생관에 드러난 고백적인 글이고 또 소재가 다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수필의 소재가 되거든요. 소재는 뭐냐면 글감, 글감을 말해요. 그 다음에, 운문이 아니라 산문성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철학적인 것까지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수필의 종류는 뭐 사색적인 부분, 뭐 비판적인 부분, 어떤 묘사적인 수필, 뭐 서정적인 뭐 방법, 뭐 서술체, 일기체도 하나의 일기도 수필이고요. 편지, 여행 갔다 온 여행기, 칼럼, 논설문 다이 수필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필의 구성 요소는 크게 소재,
작품의 원재료 글감이 있고요. 예를 들어 꽃이라 할 때 꽃이 소재가 되고 꽃 중에서 진달래를 대상으로 하면 진달래가 소재의 중심 재료인 제재가 되고 그 진달래를 통해서 내가 뭘 말하고 싶은가 그게 주제가 됩니다. 그래 핵심 사상 사랑이냐 고향이냐 그리움이냐 그 다음에 수필도 하나의 구성을 해야 돼요. 아,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었고 어떻게 이어서 마지막을 맺겠다. 네. 그래서 수필의 구성은 도입, 서두, 전개, 마무리 또는 우리가 기승, 전결 3단계, 4단계로 해서 하나의 구성을 이루어갖고 글을 써야 됩니다. 표현 방법은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묘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서사하는 방법들이 있죠. 수필의 분량은 대개 200 정고지 15매 이내가 좋습니다. 너무 길면은 늘어지니까. A4 용지로는 2장 이내. 예, 그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수필 쓰기의 순서와 실제는 먼저 뭘 쓸 것인가? 착상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착상한 다음에 첫 번째 서두,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거냐. 예. 그 다음에 제목을 어떻게 달 거냐. 아니, 굉장히 제목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목은 신선한 게 좋고 호기심 나는 게 좋아요. 보면은 김난도라는 서울대 교수가 한 10년 전에 유명한 그 책을 썼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제목 하나로 아니 떴어 이 사람이 뭐 몽당 연필 뭐 보름달 나무 심지어 뭐 자장면 호박도 대상이 되고요. 뭐 뚝배기 뭐 심지어 뭐 화투, 우리가 즐기는 화투, 껌도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소재들이 있죠. 서양의 명수필에 뭐 굴뚝 청소부, 예. 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서양의 명수필이 소로우의 월든이라는 이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제가 오늘 권해드리고 싶은 책 한 권 있다면은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을 한번 꼭 좀 한번 읽어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작품 마지막, 수필의 마지막에 결미,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라스트 씬처럼 사람들의 기억이 오래 남도록 마무리의 문장을 두세 줄 짧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퇴고는 한번 이제 나와, 이제 초고를 다시 또 보고 고치는 걸 퇴고라고 합니다. 예, 퇴고 작업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퇴고가 많을수록 그 작품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끝으로 유명한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의 문맹자는 누구냐면은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배우려 하지 않고 낡은 지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조금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평생 학습. 특히 이제 중년에 또 노년에 우리가 뭘 남기고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체험,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뭐 자서전 형식이든 아니면 하나하나의 작품이든 또 그걸 모아서 하나의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든 그 작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란 뭐냐? 낯선 여인 속에서 하룻밤이다. 그렇게 짧다는 거죠. 또 왕복이 없는 편도 한번 갔다가 그냥 끝나는 편도 승차권 한 장이다. 그리고 그 한 장을 손에 쥐고 떠나는 여행길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김영숙 교수 올해로 100살이 됐잖아요. 그죠? 이분이 100년을 살아보니 작년인가 전년에 책이 나왔어요. 이분도 이 책 속에서 성공하면 행복할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험한 고독이 결혼과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철학자가. 예. 자, 우리 이제 뭘 남기고 갈 것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은퇴 후 40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2막, 3막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뭔가 글로 남기서 하나의 작품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글 쓰는 것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글쓰기는요
차사순 할머니가 운전면허를 960번 해갖고 취득하신 할머니도 있거든요. 그리고 강수진 발레리나 발가락 보면은 진짜 눈물이 없죠. 그렇게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부족한 강의를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요. 하여튼 가장 이 가을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남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 뭘까라고 했을 때 수필 쓰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고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